노노 스터디, 노노 공야장 편 제17장. 사람들과 잘 사귀어가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 동영상으로 보기. 지유엔 평종산 유엔 저주얼 징지. 자활한 평종소녀인 교구 이경지.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평중은 사람과 잘 사귀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안평중을 공경한다. 스토리. 현대의 바쁜 도시 서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지수. 대학교 4학년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대학생활 내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선배인 태연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까워졌고 태연은 지수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취업 준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태연이 지수를 커피숍으로 초대했습니다. 태연, 지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지수, 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만 가고요. 태연은 고민에 빠진 지수를 위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간관계가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연, 지수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신뢰를 유지하느냐야.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게 됐어. 너도 분명 그럴 수 있어. 지수는 태연의 조언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에만 치중하느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태연의 말대로 진심을 담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 후 지수는 한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지수는 사내에서 우연히 태연을 만났습니다. 태연은 지수가 입사한 회사의 선임으로 지수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태연, 지수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축하해. 너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야. 지수, 네, 선배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연, 언제든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성장해 가자. 지수는 회사 생활을 하며 태연의 조언대로 주변 동료들과도 진심을 다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수는 동료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태연이 항상 강조하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실제로 경험하며 태연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후배들에게도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수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많은 후배들이 지수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지수는 태연과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지수, 저는 선배님의 조언을 통해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이는 제 삶에 있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을 다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지수에게 조언을 구하며 지수의 말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공유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태연 덕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연, 보다시피 너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제 다들 알게 됐지. 지수, 모든 것은 선배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야기는 지수가 태연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논어에서 말하듯 진심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경과 신뢰를 얻는 길임을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